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같이 이렇게 일정을 짜고 맛집을 같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가기는 하는데 일정을 같이는 안 짜요. 일이 바쁘니까. 바쁜 남자 인기 많습니까? 바쁜 건 괜찮죠. 바쁜 남자 매력 있고 일 잘하는 남자 멋있고. 근데 너무 바쁘다 이게 포인트 같기는 해요.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바쁘다가 포인트라기보다는 사실 전현무 씨 진짜 일 많이 하잖아요. 바쁘죠. 연애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줄여요. 아니 너무 멋있는 남자친구 아니에요? 네? 아니 너무 멋있다고요. 프로그램 수 보면 알아요. 연애하는 줄 알아요. 요즘은 여자가 없습니다. 네, 미어 터집니다. 제가 압니다. 아~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예원 씨는 약간 백수 대 막 너무 바쁜 남친. 아, 저는 백수보단 바쁜 남자가 좋아요. 저는 일을 멋있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백수는 내가 못 키우지. 키워야 돼요? 네, 백수는 키울 수가 없어요. 네, 사람으로서는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어요. 근데 연애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지금 본인은 운동으로 치자면 그냥 가슴 운동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하체는 전혀 안 하고.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본인은 그냥 지금 여자친구를 내가 만나주는 것 자체가 연애라고 생각하시는지. 사실 뭐 연애를 할 때 뭐 여행을 계획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해요.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아요. 근데 뭐 데이트할 때 남과 다를 건 없다 생각하거든요. 뭐 스킨십 다 하고. 최근에 산책하신 적 있으세요? 자주 해요. 뭐 저녁에 운동 끝나고 나서 뭐 같이. 같이는 아, 네. 그럼 제가 지금 아니 여봐요. 개인 트레이너의 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영 씨랑 뭘 하냐고. 같이 하는 산책이요. 같이를 당연히 물어봤는데. 산책은 네 따로 기억에 남진 않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봐. 현성 씨가 가영 씨를 위해 해줬던 이벤트 있어요? 이벤트 뭐 생일이라든가 뭐 100일 됐을 때 뭐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나. 화려하게는 아니더라도 선물을 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포장지에 이쁘게 싸서는 제가 잘 못하고 그냥 뭐 이제 쇼핑을 가서 뭐 그 자리에서 운동화를 산다던가.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이렇게? 서프라이즈를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오늘 100일이니까 이거 살까? 뭐 아니면은 뭐 이거 같이 사러 가고 이런 거. 미리 사놔야죠. 자 일단 저 가영 씨가 또 서운했던 부분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. 또 있습니다. 이제 점장님이고 이제 대표님이다 보니까 근무할 때 저한테만 유독 이제 좀 냉철해지고 막 예를 들면 뭐 점장님 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분 저 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 잠시만 나 이거 좀 하고 이러고 뭐 조금 약간 쎄하게 말하거든요. 그럼 이제 옆에 트레이너분들도 되게 약간 눈치 보고 저한테 그렇게 달래준 적도 있고. 다른 직원이 똑같은 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? 네. 친절하게 얘기하죠. 뭐랄까 좀 이제 계속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그냥 또 사적인 이야기인가 보다. 노이로제가 있구나. 노이로제. 미리. 미리 차단하는 거네요. 그렇지.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스킨십을 하거나 뭐 제가 뽀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데이트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트레이너분들, 다른 이제 직원분들이랑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거든요. 약간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느낌? 정말 한숨이 계속 나옵니다, 그죠? ENA 오리지널